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타일링 보세요 여러분. MZ세대가 입을 것 같은 그런 Y2K 청치마에 이런 나비핀들 그리고 요 더듬이 머리. 이거 딱 봐도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누구? 죄송합니다. 오늘 일단 사과 영상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뉴진스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뉴진스 커버 메이크업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 커버 메이크업 욕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저 닮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커버 메이크업 아니니까 다들 손에 든 도끼나 나이프 내려놓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핫한 우리 뉴진스 친구들의 복숭아, 수채화 같은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그녀들의 스타일링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니, 메이크업이 복숭아 같고 근데 또 진하지도 않고 봄 색깔을 어떻게 그렇게 소녀소녀하게 잘 표현했는지. 이모는 진짜 이 할미는 볼 때마다 쓰러져 눕는다 얘들아.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텐션이랑 하이보이를 요즘 엄청 들어요. 하이보이 어텐션. 그 친구들 보면서 왜 남자들이 그렇게 쌩얼이쌩얼이 했는지 내가 알 것 같더라고. 내가 반하겠던데? 피부 결부터 좋게 하는 요 세럼을 좀 듬뿍 발라야 했어. 오늘 사실 뉴진스 친구들 메이크업 하겠다고 요 메디큐브의 에이지아를 30분 동안 했더니 얼굴이 마비가 온 것 같아요. 나 지금 여기 감각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욕심부렸어. 더스텔러 크림이에요. 걔네랑 저랑 10년이 차이가 나요. 10년이면요 여러분 강산이 변한단 말이에요. 10년 넘게 차이나는 그 친구들 메이크업을 하려니까 내 얼굴에 주름들 마리아나 협곡 마냥 너무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AGR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요 크림은 피부 플럼핑 효과가 있는 크림이에요. 좀 피부가 탱탱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젤 크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모가 애써 보려고 해. 이 할미 애쓰고 있지? 얘들아 너네 좋아한다. 피부 약간 톤업 효과 주고 결 보정해주는 에스쁘아 피치 톤업 크림을 얇게 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머리에 지금 가발을 썼어요. 이거 생머리 가발이거든요. 붙임머리 플러스 곱슬머리인 제 머리가 그들의 찰랑찰랑한 생머리 느낌을 연출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발을 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매그미 가발이에요. 저는 촬영할 때 매그미 가발을 많이 씁니다. 이걸 발라도 피부결이 그 어린 느낌이 안 나. 누구 타임머신 개발한 사람 있나요? 저 좀 빌려주세요. 500원에 빌릴게요. 그들의 결점 없는 피부를 위해서 베네피트 프라이머를 살짝 모공에 채워줄게요. 어른들이 옛날에 저희 학생 때 화장한 애들 보고 막 너네는 몰라. 어렸을 때 화장 안 하는 게 얼마나 이쁜지 아니? 이 소리 엄청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귀 막고 눈 막고 신경 안 써요. 네네 했는데 이제 알겠더라고. 내가 어른이 되니까 화장을 덜어낼수록 예쁘더라고요. 10대는. 그 뉴진스 친구들 보고 느꼈어. 진한 속눈썹 빡빡 글리터 빡빡 아이돌 메이크업 안 하니까 더 매력있는 거예요. 그 청초함을 어떻게 이겨. 너무 이뻐요 진짜. 그리고 얼굴에 잡티를 좀 커버를 해줄게요. 영한데 약간 몽환적이면서 몽글몽글한 그런 메이크업을 연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눈치 없는 잡티 새끼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너무 킹받겠죠? 우리 한번 잡티 녀석을 잘 가려보도록 합시다. 이거 쿠션으로 피부 표현 최대한 얇게 했거든요. 막 리퀴드 컨실러로 커버를 무리하게 하지 않고 팟 컨실러로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쿠션이랑 컨실러로 잡티 하나 없는 피부를 완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피부에 속광 나면서 엄청 얇게 발리는 파우더로 살짝 깔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10년을 거스른 듯한 10대의 피부가 완성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세월은 이기지 못합니다. 노화는 당연한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MZ세대를 좀 따라해볼게요. 바로 블러셔 칠할 건데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크림 블러셔거든요. 네케르 거예요. 얘가 진짜 피부에 블러 처리한 듯이 샥 발리는 리퀴드 크림 블러셔. 눈 바로 밑에 이렇게 블러셔를 해줄 겁니다. 요즘 카리나님도 그렇고 우리 MZ세대 아이돌들이 이렇게 눈 밑에 블러셔를 갑자기 많이 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뉴진스 친구들도 눈에 엄청 가까이 피치 컬러의 블러셔를 수채화 퍼지듯이 이렇게 연출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살려줄게요. 이 블러셔는 약간 똥손분들이 손가락 컨트롤 못하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제어가 안 돼가지고 막 어떻게 발라야 돼? 그래서 막 흔들면서 발라도 완전 예쁘게 잘 발리는 그런 블러셔거든요. 이렇게 눈 밑에 옅게 발라놓고 여기다가 뽀빠파리 비방을 찍고 약간 뽀빠파리라는 이름을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뽀빠파리 비방을 찍고 발그레 체리 빗방울 컬러거든요. 얘는 약간 분홍분홍 코랄 핑크 컬러고요. 얘로 살짝 덮어 발라줄게요.
오늘 요 데이지크의 피치 스퀴즈 요거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요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을 할 건데 하나도 버릴 컬러가 없는 봄웜 섀도우거든요. 맥의 그 유명한 소프트 브라운 섀도우에서 조금 더 코랄 베이지가 조금 더 물탄 듯이 섞인 더 연한 느낌의 섀도우거든요. 어머 나 눈곱 있었나봐. 아니 미우들 왜 얘기 안 해줬어요? 나 눈곱 있는 거? 실망이야. 나는 우리 뉴진스 친구들과 다르게 삶의 눈물이 항상 흐르는 그런 어른이니까 약간 고양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끝을 살짝 올려서 발라주세요. 눈두덩이에 칠해주셨으면 뽀용뽀용한 피치 컬러 섀도우를 살짝 깔아줄게요. 이제 대망의 노베브 살몬 베이지 컬러가 나와야 돼. 얘가 이제 펄이 없고 색감으로만 애교살을 연출할 수 있는 애교살 스틱이거든요. 컨실러 스틱으로 애교살 뽀용 잡아줄게요. 이런 스틱 사용할 때 자꾸 눈 밑에 주름에 펄이 끼는 어른들은 아이크림을 좀 발라주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눈화장 할 때도. 일단 이 색감 부분으로 눈 밑 애교살에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렇게 발라놓고 삼각존을 일단 비워놓을게요. 여기 쉬머한 섀도우 컬러가 하나 있어요. 이 컬러를 이번에 사용을 할 건데 이런 쉬머한 섀도우가 하나 있거든요.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 쓱 바를게요. 그리고 맥의 소프트 브라운 나와주겠습니다. 요거 없으신 분들은 데이지크에서 이 컬러 두 개를 섞어주세요. 그러면 좀 음영감이 나오거든요. 컬러를 눈 뒤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살짝 고양이처럼 끌어올려줄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살짝 올라간 거? 끌어올려주고 그다음에 삼각존에 넓게 칠해가면서 눈매 따라 위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베이스 발랐던 브러쉬로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양이 눈매를 살짝 만들어주시고 다크브라운색 아이라이너로 아주 얇게, 아니 저것이 아이라이너를 바른 게 만겨 할 정도로 아주 얇게 아이라인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마치 뉴진스 친구들이 내 마음에 바른 것처럼 꼬리는 그리지 않고 점막 쪽에만 이렇게 바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팔레트에서 제일 진한 컬러 있죠? 아이라인 좀 긁어주면서 아이라인의 또렷한 느낌을 좀 더 밟아버리는 거예요. 뭉개주는 거죠. 수채화처럼 이렇게 퍼지듯이 섀도우가 쭉. 이제 눈 밑에 다시 이 초코브라운 컬러를 눈 밑에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막에. 살짝 고양이처럼 따라 올려주세요. 너무 꼬막눈처럼 만들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 삼각존 안쪽은 절대 건들지 않고 속눈썹 라인 따라가다가 살짝 띄어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여기까지 해주시고 속눈썹을 좀 붙여올게요. 속눈썹을 너무 아이돌처럼 바짝 올리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내려 떨어지도록 붙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고양이 눈매처럼 끝에 올려서 붙여주는 거. 위로 올려서 속눈썹을 붙였는데 뉴진스 친구들 이렇게 막 속눈썹을 뽀용뽀용하게 연출하는 게 아니라서 마스카라를 반투명한 픽서로 연출할게요. 얘가 아리따운 픽서인데요. 마스카라처럼 완전히 블랙 색상이 아니고 약간 물탄 마스카라처럼 발려요. 반투명하게 발리거든요. 살짝만 컬링을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물탄 듯이 연출되는 브라운 아이라이너거든요. 쌩얼라이너 컬러그램 거 눈꼬리를 연출을 할 건데 살짝 올리면서 쓱 그려줄게요. 얘로 연출하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막 라인을 또렷하게 그린 느낌이 전혀 안 나거든요. 눈 길이가 좀 길어 보이는 효과? 이렇게 눈매 올려 그렸잖아요. 여기다가 한 번 더 이 컬러 사용을 해서 뒤쪽에 음영을 주면서 음영감을 부각을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해주는데 우리 아쉬우니까 자글자글한 펄 한번 이렇게 조그만 브러쉬에 사용을 해서 애교살 부분에 콕 한 번만 그려줄게요. 블러셔가 조금 아쉬워서 3CE의 딜렉터블이라는 꽃핑크 블러셔랑 아까 사용한 체리 빗방울 컬러를 바꿔가지고 블러셔를 눈에 가까이 한 번 더. 그 다음에 하트 퍼센트의 피치 베이지라는 립 라이너로 립을 좀 이렇게 그려주고 립 라인을 좀 그려줄게요.
살짝 오버해서 그린다기보다는 입 주변이 좀 몽글몽글하게 사용했던 블러셔 있잖아요. 이 블러셔로 이런 뭉툭한 브러쉬 묻혀가지고 입 주변을 같이 이렇게 풀어주면 수채화 퍼진 듯이 립 라인이 몽글몽글하게 연출이 잘 되거든요. 데이지크의 이번에 새로 나온 워터블러 틴트 1호 피치 듀 컬러로 제 필러망에서 듀가 된 입술을 피치 듀로 발라보겠습니다. 요 정도 컬러로만 끝낼게요. 1호로만. 여기서 조금 더 컬러감을 주고 싶다면은 요 워터블러 틴트 데이지크 2호를 한 번 더 바를게요. 안쪽에만. 누디한 느낌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어머! 나 눈썹 안 그렸구나? 눈썹 그려야지. 이제 눈썹 그릴게요. 눈썹. 이거는 클리오의 저번에 새로 나왔던 라이트 토프라는 컬러의 브로우인데 눈썹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다가 눈썹털이 왜 이렇게 모나리자냐 하시는 분들이 이거 제스젭 거 추천할게요. 제스젭 Feel My Brow 컬러인데 얘가 브로우 털 채우는 용도로 나온 그런 브러쉬 라이너예요. 얘로써 앞머리 비어있는 곳을 이렇게 잘 채우는 편이거든요. 자, 그리고 쉐딩은 에뛰드 쉐딩으로 할게요. 어우, 자연광이 너무 세서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 코 쉐딩은 쓱싹쓱싹. 그리고 여기 코 또 아래를 많이 터치를 해주셔야지 코가 짧아 보이면서 어려 보인다고요. 여기를 많이 터치해줘야 돼. 우리 또 뉴진스의 민지님이 코가 그렇게 바짝 썼어요. 어쩜 그래? 나 진짜 신기해 죽겠어. 민지 어머니 뱃속에서 누가 이렇게 조물조물 해줬나? 코가 이렇게 크크 예술이던데? 아, 올리비아 하세 같더라고 진짜. 나는 은은님이 만든 인공 노즈라서 약간 한계가 있네. 그리고 눈 아래 마스카라 있잖아요. 이 언더 마스카라를 지금 안 했는데 그냥 아까 사용한 반투명한 픽서로 살짝만 연출을 해줄게요. 뉴진스 한이님 있죠? 한이님이 또 눈 밑에 마스카라를 뽀용뽀용 예쁘게 한 가닥씩 연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언더 속눈썹을 붙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내가 붙이면은 그 어린 귀여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애나벨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어바웃톤 하이라이터고 샴페인 컬러예요. 샴페인 컬러.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비핀 디테일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머리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끝. 자, 이렇게 해서 제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더듬이 머리도 만들어보고요. 알록달록 키치한 목걸이도 껴보고 이렇게 링기걸이도 한번 해봤어요. 더듬이 머리 불편해 죽겠지만 이게 뭐 유행이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유행은 또 따라가야죠. 이렇게 해봤고 MZ세대 그 잡채인 우리 뉴진스 친구들 메이크업 같이 저랑 즐겨 해봐요. 우리 미우들 그러면 오늘도 제 메이크업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 MZ세대의 복숭아 메이크업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